오늘은 이제 고려대학교의 이현용 교수님 모시고 렉처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렉처 시리즈는 텐서 네트워크 스테이트에 관한 거고, 이현용 교수님의 양력을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사실 여기 포스텍에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첨단 재료과학부에서 박사학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서 2016년까지 한정원 교수님, 성균관대 한정원 교수님 밑에서 포스닥을 하셨고, 그 다음에 ISSP에서 좋은 연구 결과들을 많이 내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포닥 때쯤부터 굉장히 좋은 그 텐서 네트워크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내셨고요. 지금도 가장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랑 내일 동안 이제 텐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그리고 한국어로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 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초청해주신 조기량 교수님 그리고 APCTP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렉처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도 되고 약간 부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최대한 친절하게 이 텐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개해주신 대로 전에 고려대학교 세종의 이현용.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총네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텐서 네트워크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텐서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뭐왜 이걸 해야 되는지, 또 언제 이런 게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디스커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두 번째 파트로는 1차원에서 이제 사실 텐서 네트워크의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1차원에서의 어떤 알고리즘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번째 파트는 조금 많이 테크니컬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은 이제 뭐 스매트리 그리고 토폴로지들이 이제 텐서 네트워크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뭐 우리가 요새 관심이 많은 뭐 스매트리 프로텍트 토폴로지컬 스테이트나 인트린식 토폴로지컬 오더가 있는 그런 양자 상태를 우리가 텐서 네트워크로 어떻게 캐릭터라이즈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디스커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느꼈는데 이네 번째 파트는 왠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알고리즘 이제 2차원에서의 알고리즘인데 여기는 사실 또 여기도 너무 테크니컬하고 또 이론하시는 분들께는 많이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시간이 되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세 파트를 최대한 중점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텐서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상한데. 뭔가 파일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원래 제가 그리려고 했던 것은 저희 다체계에서는 사실 텐서 네트워크가 이쪽 저쪽에서 많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그럼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텐서 네트워크를 모르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아마 이미지 컴프레션 이거는 좀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아주 디테일하게는 몰라도 뭐 예를 들어서 아주 화려한 그림을 가지고 논문을 서브미트를 했는데 아카이브에서 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림을 다운그레이드해서 내리라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구글링을 해서 이미지 컴프레션을 검색을 하면 이제 이런 사진들을 많이 얻을 수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장 왼쪽에 이러한 이 강아지 사진 오리지널 이미지가 824KB로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녀석을 우리가 굉장히 똑똑하게 잘 컴프레션을 하면은 압축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용량이 76KB죠.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용량으로 이런 똑같은 거의 똑같은 눈으로 구별하기 힘든 사진을 여전히 컴퓨터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오리지널 사진보다 이거는 훨씬 더 어떤 이피션트 효율이 있는 그런 저장하는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수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더 똑똑하게 이 사진을 저장을 하면은 5%도 안 되는 이러한 데이터로 이런 오리지널 사진을 그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이렇게 오리지널 사진을 이렇게 컴프레스하는 과정이 뭐 대략적으로 이렇다고 합니다. 저도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그 사진을 엄청나게 작은 8x8 픽셀로 다 나눈 다음에 한 8x8 픽셀을 이렇게 데이터 숫자로 처리를 합니다. 뭐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처리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숫자로 나타내고 이 데이터를 8x8 매트릭스를 우리가 이미지 컴프레션을 할 때 간단한 절차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이제 이런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뭐 숫자 같은 거는 전혀 뭐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그냥 랜덤으로 만든 숫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소위 말하는 퀀티제이션 프로세스를 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로가 되는 그런 엘러먼트를 전부 날려버리고 넌제로 엘러먼트만 이렇게 키핑을 해서 만드는 게 이제 우리 컴퓨터에서 보이는 JPG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그 넌제로 엘러먼트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오리지널 이미지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더 용량이 적게 소모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는 순간 이 서로 이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 사진을 컴퓨터 화면에 띄우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이미지 컴프레션인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텐서 네트워크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이미지 컴프레션과 아이디어가 컨셉츄얼리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다체계 물리를 하면 또는 이제 일반적 물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이제 이 해밀토니안의 바닥 상태 또는 이제 아이겐 스테이트를 구하는 그러한 이제 작업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 리니어 이퀘이션을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쓰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해밀토니안이 인터랙션 이런 어떤 허버드 인터랙션 또는 뭐 스핀 인터랙션과 같이 이런 인터랙션들을 포함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풀어야 되는 매트릭스의 디멘전이 시스템 사이즈에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즉 이 매트릭스의 크기가 뭐 D의 n승, 뭐 D는 이제 어떤 로컬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이 될 테고 스핀이면은 뭐 스핀 2분의 1이면은 2, 뭐 스핀 1이면 3 이런 로컬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의 크기가 될 테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온 웨이브 펑션도 당연히 그 크기가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10개의 스핀 2분의 1 시스템은 웨이브 펑션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대충 한 8KB 정도의 데이터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해밀토니아는 64MB. 여기까지는 사실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혹시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뮤트를 해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뮤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녹화 중이어서 뮤트를 나중에 업로드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스핀 2분의 1 시스템이 10개의 스핀 2분의 1 시스템은 대충 뭐 해밀토니안을 쓰려면 대충 64MB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사실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정도 용량이면 뭐 사실 핸드폰에서도 요새는 뭐 아주 별거 아닌 용량처럼 느껴지고 거기에서 이제 20개 스핀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좀 상당히 뛰게 됩니다. 8MB 웨이브 펑션 하나 적을 때 8MB 정도가 필요하고 해밀톤이 하나 적으려면 그런데 이제 64TB 정도의 어마어마한 용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할만한 것 같아요. 뭐 요새 나오는 컴퓨터들이 워낙 좋아서 이 정도면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핸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시스템 사이즈를 가게 되면은 컴퓨터가 그냥 스탑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밀토니안도 또는 웨이브 펑션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 컴프레션에서처럼 우리가 어떤 데이터의 레졸루션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이 용량을 굉장히 작게 압축시켜서 저장할 수 있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지 컴프레션을 하는 것처럼 이 해밀토니안과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뭔가 굉장히 압축해서 핸들을 하게 되면은 그 녀석이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물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대감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뭐 대충 한 100개 정도 스핀 2분의 1, 100개의 스핀 2분의 1이 그런 시스템을 고려를 해보면은 대충 이제 웨이브 펑션 하나 적는데 10의 30승 바이트가 필요하고 해밀토니안 하나 적는데 10의 60승 바이트.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고 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메모리 다 모아도 이 웨이브 펑션 하나 구현을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컴프레션은 대충 우리 뭐 랩탑에서 또 워크스테이션에서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뭐 웨이브 펑션은 뭐 한 메가바이트 단위 또는 뭐 기가바이트 단위 해밀토니안도 한 기가바이트 단위로만 적어줘도 저희가 이제 잘 핸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로만 우리가
컴프레션을 이루면은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양심이 없는 욕심이죠. 아까 전에 이미지 컴프레션을 보면 한 10%, 10%만 낮췄다 그래도 저희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10의 60승에서 10의 9승, 뭐 10의 30승에서 10의 6승 이만큼의 데이터 컴프레션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이런 컴프레션이 가능하겠느냐 물어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불가능한데 아주 아주 특별한 경우에 만약에 이 웨이브 펑션이 어떤 로컬 해밀토니안의 그라운드 스테이트거나 또는 해밀토니안 또는 오퍼레이터가 어떤 로컬 오퍼레이터면은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기적적인 어떤 컴프레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텐서 네트워크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혹시 텐서 네트워크를 뭐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게 텐서 네트워크 스테이트가 뭔지 모르겠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전체적인 어떤 아이디어는 이런 거다. 그래서 웨이브 펑션, 그러니까 다체계 웨이브 펑션은 굉장히 똑똑한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그러한 리프레젠테이션이고 그 굉장히 똑똑한 방법 덕분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시스템의 웨이브 펑션도 아주 컴프레스해서 잘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 텐서 네트워크 스테이트이다. 또는 이제 텐서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일반적으로 불가능한데 왜 이런 경우일까? 뭐 로컬 해밀토니안의 바닥 상태는 왜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디스커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또는 왜 그리고 뭐 어떻게 이 텐서 네트워크 리프레젠테이션이 워킹하는지 그걸 이제 간단하게 디스커스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인탱글먼트, 그러니까 양자 상태가 인탱글먼트가 굉장히 낮을 때 이러한 컴프레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컴프레션이 인탱글먼트가 굉장히 낮을 때 가능하고 이제 인탱글먼트를 이제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제 인탱글먼트가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탱글먼트 어떻게 매저를 하냐를 얘기를 먼저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인탱글먼트 매저를 할 때 우리가 한 시스템을 두 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A 서브 시스템, B 서브 시스템. 그래서 1차원에서는 이렇게 A, B로 나누게 되고 또는 뭐 2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여기 보이는 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네, 이렇게 되고 3차원에서 이렇게 서브 시스템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탱글먼트를 매저를 하냐? 첫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양자 상태를 가지고 덴시티 매트릭스를 정의를 합니다. 그건 덴시티 매트릭스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서브 시스템 B에 있는 서브 시스템 서브 시스템 B에 있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전부 다 트레이스 아웃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양자 다체계 상태가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시그마 1, 2 얘네들은 이제 A 서브 시스템에 속하는 어떤 디그리 오브 프리덤, 그 다음에 얘는 B 서브 시스템에 속하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인데. 이제 예를 가지고 이렇게 덴시티 매트릭스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B 서브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이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스 아웃을 시켜주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의 A 서브 시스템에 있는 애들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러한 매트릭스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이 바로 이제 네, Reduced Density Matrix라고 하는 녀석이고 이걸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제 뭐 대각화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스펙트럼 얘를 이제 Entanglement Spectrum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이 관계식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Entanglement Entropy를 계산을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Entanglement Entropy 값으로 우리가 두 서브 시스템이 얼마만큼 Entangle 되어 있나 그것을 보통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Entanglement Entropy는 0이 제일 작은 값이고 0일 때는 두 서브 시스템에 인탱글먼트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인탱글먼트가 섞이는 순간 얘가 이제 유한한 값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이러한 엄청 단순한 프로덕트 스테이트, 이런 페로매그네틱한 상태,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덴시티 매트릭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B 서브 시스템에 있는 스핀들 다 트레이스 아웃 시키면은 이제 이러한 리듀스 덴시티 매트릭스 얻게 되는데 보시면 스펙트럼이 1이랑 0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서 좀 전에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인탱글먼트 스펙트럼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0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스테이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인탱글먼트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탱글먼트 엔트로피가 0이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이 싱글렛 상태에는
네, 한준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싱글렛의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양자 상태인데 그것을 다시 density matrix 이렇게 정의하고 비서브 시스템에 있는 스핀을 트레이스 아웃하면 이제 이러한 대각의 대각 성분 2분의 1/2인 density matrix 얻을 수 있고 얘를 바탕으로 이제 entanglement 엔트로피 계산하면 log 2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싱글렛은 스핀이 두 개의 스핀 2분의 1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entanglement가 큰 상태이죠. 그래서 싱글렛이 보통 이제 로그 투 어떤 인탱글먼트를 가지고 다닌다. 뭐, 네, 인탱글먼트를 혹시 인탱글먼트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것을 계산을 하고 나서 그럼 이 녀석이 보통 시스템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스케일링 비헤이비어를 보이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제네릭한 웨이브 펑션, 제네릭한 양자 상태, 그러니까 뭐 아무 랜덤 벡터, 힐버트 스페이스 상에서 아무 랜덤 벡터를 잡고 나서 방금 전에 했던 인탱글먼트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고 걔를 어그 엔트로피를 이제 그 시스템의 볼륨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스케일링 비헤이비어를 하는지 보면은 정확히 이 시스템 볼륨과 같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쨌든 엔트로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익스텐시브한 값일 것 같고, 그래서 왠지 이게 그렇게 이상한 표현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볼륨이라는 뜻은 서브시스템 A 이 녀석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커지고, 그다음에 이 차원에서는 이 면적이 넓으면 넓어질수록, 3차원에서는 이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는 이런 스케일링 비헤이비어를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은, 디테일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은 이 A 서브 시스템에 저 깊이 안쪽에 들어있는 어떤 degrees of freedom이 B 서브 시스템 저 깊이 안에 있는 애랑 굉장히 강하게 entanglement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이 녀석만도 그렸지만 사실 모든 degrees of freedom이 굉장히 강하게 entangle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러한 볼륨 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entanglement 엔트로피의 볼륨 로를 따르게 되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이 이제 이 갭드 된 로컬 해밀토니안의 바닥 상태는 이 볼륨 로우를 따르지 않습니다. 잘 보면은 이 녀석이 그두 서브 시스템 간에 있는 서피스, 그두 서브 시스템 간에 있는 서피스, 요 1차원 같은 경우에는 이 AB 가운데 있는 요 제로 디멘전널한 서피스, 그다음에 2 디멘전에서는 요 1차원의 서피스, 그다음에 3차원에서는 이 면적에 해당하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양과 함께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Entanglement 엔트로피가. 그래서 이것을 보통 Entanglement 엔트로피 에어리얼 로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볼륨 로우랑 비교를 했을 때딱 봐도 이게 엄청나게 굉장히 작은 Entanglement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 이제 텐서 네트워크 리프레젠테이션이 잘 쓰여집니다. 이러한 양자 상태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뭐 2차원에서 뭐 이러한 서피스를 갖고, 이러한 경우를 이제 물리적으로 간단하게 뭐 해석을 하면은 이제는 이제 degrees of freedom이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녀석들이랑만 entangle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A 서브 시스템과 B 서브 시스템 간의 두 서브 시스템 간의 entanglement는 요 서피스 주변에 있는 어떤 degrees of freedom의 entanglement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피스에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 에어리얼 로우를 보시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힐버트 스페이스가 있고, 거대한 힐버트 스페이스가 있고, 이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아무데나 아무 웨이브 펑션이나 잡아서 인탱글먼트 엔트로피 계산을 해보면은 그 녀석이 볼륨 로우를 따르게 됩니다. 막 1000번, 10000번, 100만 번 해봐도 항상 이런 볼륨 로우를 따르는 웨이브 펑션을 아마 찾으실 거예요. 랜덤으로 찾게 되면. 그런데 여기 구석에 보면은 엄청나게 작은 서브 스페이스에 굉장히 재밌게 이 서브 스페이스 안에 사는 양자 상태들은 잠시만요. 양자 상태들은 이 에어리얼 로우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라운드 스테이 그리고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이 바닥 상태, 그리고 낮은 에너지 상태들이 주로 이 에어리얼 로우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우리는 이제 이 바닥 상태, 그리고 낮은 에너지 상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이제 굉장히 낮은 엔트로피를 인탱글먼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녀석들이 이제
텐서 네트워크로 굉장히 잘 표현이 되는 그러한 어떤 네, 운이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굉장히 기적적인 이런 컴프레션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웨이브 펑션을 거대한 웨이브 펑션을 굉장히 컴프레스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어떻게 봐야 되죠, 이거를?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만 아, 아니요. 크리티컬한 경우 제가 조금 더 일반화돼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조금 더 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갭드된 경우에는 개런티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맞나요? 네. 네. 아, 맞아요.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요새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랙탈한 어떤 특별한 익스포넌트를 가지고 증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마 텐서 네트워크가 그렇게 썩 훌륭한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우선은 조금 더 일반화 시켜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바닥 상태에 관심을 갖는데 바닥 상태 중에는 당연히 갭된 바닥 상태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크리티컬한 또는 이제 갭이 없는 이러한 양자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양자 상태들이 이제 어떠한 스케일링 비헤비어를 보이는지 그냥 간단하게 네 디스커션 하면은 1D에서의 갭리스한 시스템은 만약에 갭이 있으면 이제 얘는 에어리어를 따르게 되고 갭, 그렇게 되면 이제 시스템 사이즈에 전혀 무관한 인테그먼트 엔트로피 스케일링 비어를 보일 텐데 만약에 갭이 없게 되면은 그 녀석이 이렇게 에어리어로 플러스 그 뒤에 시스템 사이즈에 로가리드믹하게 증가를 하는 이러한 코렉션 텀을 갖게 됩니다. 이런 로그 코렉션 텀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갭이 있으면 이게 그냥 컨스턴트인데 얘 때문에 이렇게 아주 천천히 증가를 하게 되는 그러한 스케일링 비헤비어를 보이게 되고요. 중요한 것이 여기 이 로가리드믹 컨스턴트 이 코렉션 앞에 붙는 컨스턴트가 또 굉장히 유니버설한 어떤 정보를 담는 이러한 상수로서 이제 뭐 요걸 알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크리티컬한 갭리스한 상태를 잘 캐릭터라이즈 하는 그러한 상수가 되고요. 근데 여튼 중요한 거는 이게 시스템 사이즈에 따라서 증가는 하지만 로가리드믹하게 증가를 합니다. 굉장히 천천히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볼륨 로로 따지면은 1차원에서는 그냥 선형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 로가리드믹하게 증가를 하니까 엄청 천천히.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 녀석을 꽤 인테그먼트가 낮은 녀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피니트 시스템에 가면은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적절히 우리가 뭐 다루는 시스템 사이즈 정도 내에서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인테그먼트가 낮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이 녀석의 인테그먼트 스트럭처를 보면 이제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충분히 인테그먼트가 낮기 때문에 이 녀석도 우리가 텐서 네트워크로 굉장히 잘 쓸 수 있다. 잘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1차원에서 보면 이제 갭리스한 또 크리티컬한 상태들을 이제 텐서 네트워크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원으로 가면은 2차원에서의 갭리스한 상태는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펄미 서피스가 없는 마치 디라콘처럼 펄미 서피스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인테그먼트 엔트로피가 그냥 에어리어를 따릅니다. 2차원이기 때문에 요 L의 선형으로 비례하는 것은 이제 에어리어를 따르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인테그먼트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인테그먼트가 낮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크리티컬하지만 결국엔 텐서 네트워크를 굉장히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어떤 크리티컬한 갭리스한데 마치 그 펄미 리퀴드처럼 이렇게 파이나이트한 펄미 서피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 1차원에서의 요 로가리드믹 텀처럼 이런 로가리드믹 텀이 붙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텐서 네트워크가 잘 워킹을 하는지 인프린시플 가능하긴 하겠지만 프랙티컬리 우리가 다룰 때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차원에 상관이 없이 갭이 있는 해밀토니안의 바닥 상태 그리고 1차원의 갭리스한 상태, 그 다음에 2차원에서 갭리스한데 이러한 파이나이트한 프레임 서피스가 없는 그러한 크리티컬한 상태들은 전부 다 인테그먼트가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텐서 네트워크로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아,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앞에 L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이 gapped ground state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에어리얼로를 따르는가 그리고 그게 증명 가능한가 물어봤는데 1차원에서는 수학적인 증명이 있다고 하고 2차원 이상에서는 수학적인 증명은 없지만 경험적으로 에어리얼로를 따른다고 하네요. 아, 엘이요. 그 이 베타 앞에, 베타 앞에 엘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좀 익소틱한 재밌는 양자 상태로 저희가 보통 2차원에서 뭐 토폴로지컬 오더 된 상태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토폴로지컬 오더가 있다라는 뜻 자체가 이미 상태가 갭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자 상태는 당연히 에어리얼로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토폴로지컬 오더 덕분에 뒤에 재밌는 뭐 코렉션 텀이 생기고요. 그래서 코렉션 텀이 이제 인트린식 어떤 토폴로지컬한 그 인탱글먼트 때문에 생기는 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양도 어떤 유니버설한 양이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토폴로지컬 오더를 잘 캐릭터라이즈를 합니다. 이거를 아니요. 위상절연체는 아닙니다. 위상절연체는 숏레인지 인탱글된 상태이고 보통 뭐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인트린식한 토폴로지컬 오더를 의미를 합니다. 네. 인탱글먼트 엔트로피가 음수일 수가 있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을 0으로 보내 그러니까 0으로 피팅을 했을 때예요. 아, 네, 네. 좋은 0으로 피팅했을 때는 음수일 수가 있는 네, 요 토폴 그러니까 사실 이거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질문이 생겼었는데 한번 이게 저희가 토폴로지컬 오더가 있다라고 하면은 롱레인지 인탱글드되는 상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라이브하게는 인탱글 이 인트린식 인탱 토폴로지컬 오더가 인탱글먼트를 높일 것 같았는데 보면은 이걸 줄여요. 그걸 혹시 인튜이티브하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인탱글먼트가 더 커질 거라고 막상 준비를 할 때 이 톡을 준비를 할 때 보니까 커져야 되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 그 리터러처 그 논문들 잘 따라가 보면 분명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결과가 나올 테지만 왠지 인튜이티브하게는 이게 좀 커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뭐 여튼 이러한 유니버설한 컨스턴트가 이 토폴로지컬 오더가 된 상태에서 나오고요. 당연히 이제 얘도 에어리얼을 따르는 굉장히 인탱글먼트가 약한 그런 양자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녀석도 이제 텐서 네트워크로 굉장히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인트린식 인탱글먼트를 보통 이런 식으로 뭐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아까 전에 그 2차원 갭리스에 펄미 서피스가 없는 거 포함해서 토폴로지컬 오더된 상태도 텐서 네트워크로 굉장히 잘 표현이 가능하고 아마도 제가 내일 이 토폴로지컬 오더된 상태를 텐서 네트워크로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디스커스를 하려고 합니다. 뭐 애니언이 어떻게 크리에이션이 되고 이것을 이제 텐서 네트워크 입장에서 다 해석을 해서 이제 텐서 네트워크가 상당히 자연스러운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쨍한 4K 레졸루션이 굉장히 높은 양자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을 익잭트하게 쓴다고 하면은 이러한 익스포넨셜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양자 상태가 충분히 인탱글먼트가 낮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녀석을 이렇게 레졸루션이 다운그레이드 되지 않고 같은 레졸루션을 유지를 하면서 이 시스템 사이즈에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는 익스포넨셜이 아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형태로 이 웨이브 펑션을 잘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컴프레스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텐서 네트워크라는 녀석이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디얼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뭐 우리가 이제 랩탑 수준에서는 요 피카츄보다는 상당히 레졸루션이 작은 한 144p 정도의 이러한 웨이브 펑션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뭐 메모리가 좀 더 생기면은 뭐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에서는 이 정도 더 레졸루션이 좋은 그다음에 더 높이면은 뭐 워크스테이션에서는 이 정도 그다음에 슈퍼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좀 더 볼륨, 이제 뭐 입체감이 생기는 이런 웨이브 펑션, 레졸루션을 높이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그잭트한 거는 뭐 퀀텀 컴퓨터에서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네 이 과정이 뭐 페이즈 스페이스 상에서 이렇게 천천히 아디어베틱하게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굉장히 낮은 레졸루션에 있는 양자 상태, 얘네들도 충분히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얘는 레졸루션이 낮지만 피카츄인 건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적어도 얘는 라이츄가 아니다. 얘로 가려면 우리가 에볼루션을 해야 된다. 또는 페이즈 트랜지션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는 웨이브 펑션으로도 우리가 만약에 그 피직스를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어떤 양자 상태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레졸루션이 어떤 건지 딱 와닿지 않으시면 에너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퀀텀 컴퓨터 정도 돼야 이그잭트한 에너지를 갖는 그런 양자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레졸루션이 낮은 애들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애들인 거죠. 그런데 그래도 갖고 있는 피직스는 담고 있는 피직스는 똑같은 거예요. 무슨 뭐 시메트리라든가 뭐 토폴로지라든가 이런 성질은 똑같은 그런 웨이브 펑션이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갖고 공부를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게 이제 텐서 네트워크의 어떤 기본 뭐 전체적인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컨셉추얼한 얘기만 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 기적적인 이런 컴프레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이 웨이브 펑션을 그렇게 잘 우리가 잘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좀 약간 허세 섞인 투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어떻게 할 줄 이미 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N계의 스핀 2분의 1이 있는 이런 N계의 스핀 2분의 1로 이루어진 프로덕트 스테이트 이런 상태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상태죠. 이러한 상태는 우리가 이렇게 로컬하게 업다운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프로덕트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이러한 양자 상태를 만약에 컴퓨터에서 리얼라이제이션을 해서 뭐 매그네티제이션도 재고 이런 걸 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 상태를 어떻게 컴퓨터에서 구현할 것이냐,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이냐 제가 물어보아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제 가장 나이브하게 그러면은 매니바디 베이시스로 웨이 벡터를 전부 다 저장을 한다. 근데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프로덕트 스테이트는 너무 단순해서 당연히 이제 다들 이렇게 이 A, B 이 두 개의 코에피션트 두 개만 저장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는 시스템 사이즈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만큼의 숫자만 딱 우리가 저장을 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렸던 이 시스템 사이즈의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는 그 정도의 데이터만 스토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하게 큰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쓰일 수 있는 웨이브 펑션을 이것만 저장을 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기적과 같은 그런 컴프레션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게 전부면은 제가 여기 와서 아마 렉처를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특별히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텐서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 아이디어를 아주 조금만 더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매니바디 웨이브 펑션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앞에 이 푸사이 S1, S2 얘네들은 이게 이제 웨이브 펑션이 될 텐데 얘는 만약에 N개의 어떤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스핀 시스템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N개의 스핀이 있다고 한다면 얘는 N개의 서로당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랭크 N 텐서로 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S가 0을 스핀 업, S가 1을 스핀 다운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보다 더 간단하게 all up인 product state. 얘의 웨이브 펑션은 그냥 이 푸사이에 있는 인덱스가 모두 전부 다 0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그런 웨이브 펑션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뭐 학부 전자기학 때 배웠던 것처럼 이 웨이브 펑션을 뭐 separation of variable 그런 형태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인덱스의 어떤 곱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때 이 t라고 하는 얘는 이제 벡터죠. 벡터인데 벡터는 이제 이 t라고 하는 벡터는 t가 0일 때 1, t가 인덱스가 1일 때 0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 S가 전부 다 0일 때만 딱 1을 갖게 되고 하나라도 1이 갖게 되면 이게 0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웨이브 펑션이 이 웨이브 벡터가 이렇게 이제 텐서들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조금만 더 일반화를 시켜서 이 TS라고 하는 벡터에 이제 더미 인덱스 알파 베타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 알파 베타는 0과 1 두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이 텐서는 총 8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죠. S도 0, 1이 가능하고 알파 베타 서로 각각 0, 1이 가능하니까 이제 8개의 엘러먼트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 저는 여기서 0, 0, 0인 엘러먼트만 1, 1로 정의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복잡한데 이제 이 텐서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곱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텐서 아까 요 표현식 보다 조금 더 일반화가 된 표현식이죠. 그래서 이 알파 베타를 여기 텐서에 있는 베타 인덱스를 그 다음 텐서에 있는 알파 인덱스랑 이렇게 크로네커 델타로 서메이션 트레이스 아웃을 시킬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 있는 알파랑 여기 왼쪽에 있는 베타랑 이렇게 크로네커 델타를 넣어서 서메이션을 트레이스 아웃을 시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000 이 녀석만 1이기 때문에 이게 000000 일 때만 딱 하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전부 다 0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표현식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이 표현식을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동안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역시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너무 간단하죠. 왜 그렇게 써요? 아, 네네.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던던트하고 불필요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프로덕트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음 작업을 위한 다음 표현을 위한 물밑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프로덕트를 위해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일반화인데 다음 작업을 위해서 제가 이제 프로덕트 스테이트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인탱글먼트를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텐서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랭크 3 텐서를 이렇게 일자형으로 쭉 곱한 형태인데 이걸 뭐 지금 당장 보시면 이게 왜 네트워크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뭐 제가 그림을 많이 보여드릴 건데 그걸 보시면은 아 이거 왜 텐서 네트워크다라고 부르는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특히 텐서 네트워크 중에서도 1차원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매트릭스 프로덕트 스테이트라는 이제 어떤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굉장히 리던던트한 표현인데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인탱글먼트가 있는 캐스테이트를 이 텐서 네트워크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처럼 똑같은 리프레젠테이션 이 거대한 이 랭크 앤 텐서를 이 작은 텐서 T들의 어떤 곱으로 표현을 하고 정확히 아까랑 똑같은 표현인데 마찬가지로 000을 1로 잡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는 게 111을 1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 0으로 잡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웨이브 펑션을 계산을 했을 때 인덱스를 전부 다 서메이션 아웃을 하게 되면은 이게 000000 이때만 1이 하나 나오고 111111 이때만 딱 하나 나오고 전부 다 0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웨이브 펑션을 직접 다 익스팬드를 해보게 되면은 올 업, 올 다운만 딱 나오게 되면서 캐스테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여전히 그래도 캐스테이트는 좀 단순한 상태니까 이걸 더 일반화시키면은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T 텐서에다가 아까 전에는 여기 000 여기에만 1 주고 111 여기에만 1을 주고 나머지 다 0을 줬었는데 나머지 파트에다가 이제 넌제로 엘러먼트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캐스테이트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컨피그레이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넌지로로 넣은 순간부터 아 이게 좀 더 인탱글 되어 있고 좀 더 일반화된 양자 상태가 나오겠구나라고 이제 네, 금방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S 여기만 스핀이고 이것만 피지컬 인덱스고 피지컬 퀀텀 넘버고 네 그렇죠. 알파 베타는 전부 다 서메이션 아웃 시킬 어떤 버추얼한 근데 그 알파 베타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지금은 0, 1만 뒀습니다. 원래 퀀텀 넘버랑 항상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표현식을 이렇게 익스팬드를 쭉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올 업, 올 다운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A, B, B, C, D, 그 다음에 W, X, Y 얘네들이 non-zero이기 때문에 다른 컨피규레이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앞에 있는 코이피션트가 이렇게 A, B, C, D, W, X, Y, Z의 어떤 파워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이제 유연한 어떤 이제 더 다양한 양자 상태를 우리가 구현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모든 양자 상태가 다 구현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아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보시면은 네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굉장히 일반화된 표현 이제 양자 상태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저장해야 될 텐서는 오직 이 8개의 숫자 하나밖에 없고 그럼 이제 64바이트 요거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질문을 해주신 대로 과연 모든 양자 상태가 구현이 가능하느냐 보시면은 이게 파워가 이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가 A, B, C, D, W, X, Y, Z 겨우 8개의 숫자로만 조합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파워가 굉장히 다채롭게 파워가 정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8개 숫자로밖에 조합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리프레젠테이션의 리밋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이 리밋을 어떻게 그럼 이제 양자 상태를 더 얼마나 일반화 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임프루브 할 것이냐 물어보면은 간단하게 요 매트릭스의 사이즈를 크게 늘리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굉장히 많은 코에피션트가 나오면서 요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들의 어떤 조합이 다채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양자 상태가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보시면은 이 스핀 이 degrees of freedom을 결정하는 요 텐서가 보시면은 S1이랑 S3 둘이랑 가장 인접하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그냥 나이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텐서 프로덕트 형태로 이런 텐서 프로덕트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인탱글먼트가 요 주변 그러니까 뭐 어떤 디그리즈 프리덤에 있는 그 주변에만 인탱글된 상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나이브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굳이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가 없어도 되고요.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가 있으면 더욱더 압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여기서 보면 제가 아까 64바이트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를 가정을 했을 테고 만약에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요것에 n개를 곱하면 됩니다. 여전히 근데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만큼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데이터의 어떤 소모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식을 우리가 이제 임프루브 할 때는 요 텐서,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크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제 그것이 이제 시스테매틱하게 우리 양자 상태를 자연스럽게 표현식을 유연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그냥 도식적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힐버트 공간 안에 여기 서브스페이스에 이제 에어리어를 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힐버트 공간 이 구석에 굉장히 작은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에서 이제 영역에 있는 양자 상태들은 소위 말한 이제 에어리어를 따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이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이 텐서의 이 알파 베타의 디멘전 얘를 제가 본드 디멘전이라고 하고 앞으로 카이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 양자 이 MPS의 어떤 표현력이 굉장히 더 좋아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도식적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뭐 본드 디멘전 2로 나타낼 수 있는 양자 상태가 이 힐버트 공간에서 이 정도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본드 디멘전을 더 늘리면은 이만큼의 양자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 늘려가면서 차례차례 시스템틱하게 우리가 양자 상태의 표현력을 더 증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운이 좋으면은 이렇게 이그젝트한 바닥 상태를 적당한 본드 디멘전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텐서 네트워크 자체가 베리에이션을 한 거고 잘 아시는 DMRG도 사실 베리에이션을 한 방법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물리 얘기랑 조금 멀어져서 이제 텐서 네트워크를 하려면 이제 텐서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다뤄야 되는지를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본드 디멘전이요. 본드 디멘전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알파 베타의 디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게 수학적으로 딱 정해진 디멘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인탱글먼트 엔트로피의 어퍼 바운드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네, 제가 오늘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이 디멘전에 따라서 그런 정해진 어퍼 바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저희가 이제 텐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간단하게 디스커션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 전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래서 본드 디멘전을 키우면 아까 다이어그램에 보면 계속 에어리얼로 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렸는데 네. 왜 그래요? 아 네? 아니야, 네 맞습니다. 이거 본드 디멘전을 굉장히 크게 하면은 이 밖으로 나와서 이 볼륨 로우를 따르는 상태도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 텐서 네트워크 리프레젠테이션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베너핏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부터 요구되는 이제 어떤 메모리 스코어 리퀘어먼트가 브루포스하게 나타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테크니컬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막 그 인덱스 노테이션으로 이 텐서 프로덕트를 쓰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특히 매트릭스 근데 그나마 매트릭스 프로덕트 스테이트였기 때문에 1차원 표현식이었기 때문에 그게 좀 그나마 표현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2차원 텐서 네트워크로 가면은 그것을 인덱스 노테이션으로 쓰는 거는 굉장히 거의 뭐 곤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텐서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텐서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많이 그리고 이거는 마치 뭐 그 파인만 다이어그램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인만 다이어그램 익숙하신 분은 딱 그림만 봐도 어떤 의미인지 딱 아실 텐데 텐서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이렇게 텐서 그냥 그림만 딱 봐도 이게 아 뭘 하는구나 금방 바로 인튜이티브하게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리한 리프레젠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랭크 앤 텐서, 그러니까 랭크 앤 인덱스가 n 개인 텐서를 나타낼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오브젝트에다가 n 개의 그 다리를 놓습니다. 오픈된 레그를 두는데 일반적으로 그 스케일러 그러니까 그냥 넘버는 랭크 제로 텐서죠.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의 다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벡터는 거기에 다리 하나를 놓습니다. 인덱스가 하나, 랭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트릭스는 두 개 놓고 랭크 3는 세 개를 두고 그다음에 랭크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n 개의 다리를 둬서 각각의 다리가 이제 각각의 인덱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텐서들을 다룰 때 중요한 오퍼레이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텐서를 합치는 거, 합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이랑 텐서를 찢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오퍼레이션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텐서를 합치는 역할을 하는 오퍼레이션이 텐서 컨트랙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A라고 하는 랭크 5 텐서가 있고 랭크 4 B 텐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요 A랑 B라는 이런 인덱스를 서로 이렇게 크로네커 델타를 곱해서 트레이스 아웃하는 이러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통 인덱스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고 좀 더 뭐 매트릭스 좀 더 단순하게 쓰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랭크 5 텐서의 어떤 전혀 다른 텐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이 인덱스 노테이션을 쓰면 굉장히 복잡한데 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 텐서는 랭크 5입니다. 그래서 레그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A, B, I, J, K 그다음에 B도 랭크 4라서 레그 4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썸메 그러니까 트레이스 아웃하는 이런 레그를 보통 이렇게 커넥션을 이렇게 이어버립니다. 이것을 보통 컨트랙션이라고 하고 이렇게 텐서 네트워크를 보실 때 이렇게 이어져 있는 선들은 그냥 전부 다 썸메이션해서 날려버리는 그런 어떤 인덱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랭크 5 새로운 텐서가 나온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 복잡해 보이는 이퀘이션을 요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웨이브 펑션을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한다라고 제가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제네럴하게 쓰는 랭크 앤 텐서로 쓰는 표현식인데 여튼 그래서 웨이브 펑션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생겼고 그 녀석을 이렇게 텐서 프로덕트로 아까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데 이 녀석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간단한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 T 텐서는 인덱스가 3개인 랭크 3 텐서죠. 그래서 보시면 레그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인덱스랑 왼쪽에 있는 인덱스를 이렇게 델타, 크로네커 델타를 통해서 트레이스 아웃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그림상으로 이렇게 커넥션, 커넥트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텐서 네트워크 스테이트를 보통 표기를 할 때는 대충 항상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원에서는 뭐 사실 인덱스 노테이션으로 쓸만한데 이제 2차원으로 가시면은 이걸 직접 손으로 한번 써보시는 걸 연습해 보시면은 네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야겠구나라고 아마 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텐서 네트워크 그러면 이제 텐서 네트워크의 그냥 기본 철학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매니바디 웨이브 펑션을 일반적으로 쓰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랭크 앤 텐서의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잘 기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랭크 n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큰 오브젝트에 n개의 다리가 달려있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녀석을 어떤 이렇게 작은 텐서들의 네트워크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텐서 네트워크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1차원인데 여기서 이제 2차원으로 일반화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텐서가 이 2차원 네트워크를 이루는 경우 그 다음에 뭐 3차원으로 가면 제가 좀 복잡해서 안 그렸지만 네 이렇게 3차원 네트워크로 나타내진 작은 텐서들의 곱으로 이 거대한 양자 상태를 나타나겠다고 하는 게 이제 텐서 네트워크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 이 커넥트된 라인들 이 커넥트된 라인들이 아까 했던 그 컨트랙션을 다 하는 작업이고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시고 아 그러면은 이 다 컨트랙션 한 결과를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컴퓨터에는 이 각각의 작은 텐서들 이 작은 텐서들 다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뭔가 메저를 할 때 컨트랙션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을 할 것은 이 작은 텐서 곱하기 n개 그러니까 이 n개 이 시스템 사이즈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만큼의 메모리를 요구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컨트랙션 하는 작업이 이제 굉장히 어렵고 이제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네,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알고리즘 얘기할 때 더 얘기를 하겠고 지금 네. 아, 그럼 쉬는 시간. 네, 그러면 잠시 지금 2시라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